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경 읽고 그리스도의 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
나를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민 넌 성도 다 함께 무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조동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자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주를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놓치네. 성경 읽는 교회 또 성경 읽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만큼 기도가 되어진다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죠. 왜? 바쁘니까. 또 나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성도들의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내 영이 정말로 붓꽃처럼 타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자, 기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성도들은요,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해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죠. 이 기도와 성경 읽기와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함께 가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읽기는 물론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오게 하여 주어서,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심장이 기도로 불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밭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몸이 불편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와 혹시 멀리 출타해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뱀같이 슬겨운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폭풍우수같이 위투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시며, 청렴하고 일자라는 일꾼들을 뽑아서 공정과 상식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지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역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대형 산불과 같은 무서운 재해가 없는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교회 그리고 언택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강조하시는 목사님 만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성경 읽기와 예배가 회복되어서 흑암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모두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한 주간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침례식과 목사 안수식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 준비해왔던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제1회 입학식을 하게 되었는데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캄보디아 목회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첫발이 내딛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후원하는 이사님들과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작은 발걸음이 캄보디아 복음화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교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선교회를 후원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계속 나와서 캄보디아 선교 재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선교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10의 9조를 드리고도 남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너 묵은 심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어째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토록
박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서 한번 일어나지. 우리 이제 군대 제대했습니다. 박수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준서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알았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생활을 잘 하는 준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김 이름이 김현준입니까? 험준입니까? 현준이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드림으로 평강을 누리며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일조를 주님의 것으로 마땅히 드립니다. 요즘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준서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생활을 마치고 또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현준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사 학업에 성공케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고 성경 따라 믿음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 생방송으로 예배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바른 신앙 자세로 구별된 자세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한 2년 넘게 가지 못했는데 이제 가게 되네요.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는 이번에 가면 침례식 또 목사 안수식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죠. 그리고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입학식 어제 소콘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36명 정도가 33명 정도가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숫자예요. 사실 10명 정도 제가 기대를 했는데 이 숫자가 좀 적어야 출발하는 재미가 있는데 너무 많으면 빨리 그 지역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사람의 걱정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저와 함께 두 분의 목사님이 가게 되고 또 그분들이 이번에는 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입학식 때 메시지를 좀 하고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이미 교재를 제가 다 받아서 섬랑한테 넘겨주었고 섬랑에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통 캄보디아의 신학교들은 선교사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 몇 명이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후원 이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목사들을 신학교 교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질이 훨씬 더 높다고 한 사람이 계속 많이 강의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교수가 특별한 과목을 자기가 좋아하고 전문성이 있는 과목을 맡아서 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아이들이 유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찬양대 희망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쪽으로 모여주셔서 함께 찬양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탁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안 하면 성가대 다 앉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예배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조금 사정이 좋아졌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다니면서 인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다니면서 인사했잖아요. 그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설교를 조금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줄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더 줄이지가 않아요.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인 줄 아십니까? 네, 150편이죠. 150편 중에서 몇 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가 말했나요? 주보에 있지 않나요?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그 중에 내 편이 누구의 씨라고 말했나요? 다윗의 씨라고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죠. 자, 그런데 시편 122편을 다윗의 씨라고 제가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자,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윗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윗 시대에 성전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시대에 성전은 없었지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짓고 난 뒤에 그의 후대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소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또 축복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시편 12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편 122편은 언제 쓴 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믿음을 가졌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머무는 이 다윗성에, 이 예루살렘성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원한 노래가 바로 시편 122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서 기뻐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해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다윗성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기뻐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모였습니다. 이곳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언약궤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자, 건물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로 가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는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최고의 영광을 드릴 것이다. 이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은 첫 번째는 교회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요,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달려가겠습니까? 억지로 가겠습니까? 달려가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그걸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쁨과 그 예루살렘으로 인한 즐거움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한 내용들이 2절에서 5절에 나와요. 자, 이미 다윗은 이미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출발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출발했다고요? 큰 기쁨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출발할 때 큰 기쁨을 가지고 출발했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없었던가 봅니다. 억지로 왔거나 좀 쉴 걸 피곤한데 이렇게 내가 먼 길을 가야 되나? 그죠? 우리 이사회 같은 교회는 평택에서 여기까지 어휴 안양까지 시간도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죠? 우리 오자면은 파주에서 파주가 어디예요? 파주가 여기까지 이 먼 거리에서 뭐 다른 뭐 안양 인근에 있는 분들은 말도 못해. 지금 파주에서 오고 지금 평택에서 오는데 뭐 꼴랑 뭐 3, 40분 걸리는 거 가지고 뭐 교회가 멀디라면 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 가서 찬양해야지. 이런 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큰 기쁨을 가지고 교회 딱 오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서요. 그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말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왜 서느냐? 왜 서느냐? 너무 감격스러워서 섰다는 거예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서 예루살렘을 보니 너무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 즐거워하면서 교회로 왔더니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뭡니까? 형제처럼 그렇게 가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 기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제자교회에 와서 보니 너무 기뻤다. 그래서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요. 이 다윗이 가진 이 감격 또는 다윗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가졌던 이 감격을 우리도 소유해야 된다. 우리도 가져야 된다. 자,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문에 선 시인은요. 예루살렘을 딱 본 순간 서서 예루살렘을 본 순간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예루살렘의 어떤 건축물들을 보고 짜여진 건물들의 형태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영적인 의미를 둔다면요. 자, 보세요. 이미 출발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출발했다고요? 큰 기쁨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잘 짜여진 성읍과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으면서 제가 좀 해석을 하면요. 큰 기쁨을 가지고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 왔더니 너무 감격스러워.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요. 기쁨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처럼 그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순간 감격에 겨웠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뭡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디서 왔냐 하면서 째려보지 말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예배하러 왔으니 이 너무나 잘 짜여진 성읍같이 성도들이 보고만 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눈들로 오늘 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눈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이고 오늘 저 사람 머리카락이 왜 저래? 입은 옷이 왜 저래? 아이고 신발하고 바지가 안 맞구만. 이런 거 보지 말고 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저 성도의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저 성도의 저런 모습이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3절이 주는 메시지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았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옆 사람을 쳐다보라면 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진짜 큰 기쁨을 가지고 교회 왔는지 또 이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큰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30분이요 지나가라. 그리하면 예배가 끝날 것이다. 오늘은 제발 목사님의 설교가 길지 않기를. 제발 요즘 왜 또 자꾸 설교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지 우리 목사님이 요즘 뭔가 허한가 보다.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을 잘해라 했잖아요. 해석을 잘해라. 자,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4절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서 지파들이라는 것은 열두 지파들. 폭넓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례.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세 번씩. 무슨 절기에 올라가야 돼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 전례를 따라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며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잘 들으세요. 찬양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며 절기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왜 모든 지파들이 올라갔습니까? 그곳에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어제로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자,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요? 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를 그곳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들 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살아이요 복의 권능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네.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차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운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지금까지 설명했던 설교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이 64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부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제가 아까 무엇을 상징한 데 있죠? 교회. 나아가서 무엇을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한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가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누가 얻게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자신이 형통하게 된다. 자, 이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 성경과 나, 교회와 나 다 중요해요? 다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과 나, 성경과 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와 나 엄격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잘못된 교회를 만나버리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어설픈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 가르치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완전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다.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오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가서 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에서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택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나에게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잖아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상해요.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더 좋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기쁨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더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구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기쁨으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참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오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여행지로 여행을 간다면 아마 짐을
사면서도 막 설레이고 막 짐 다 사놓고 막 또 물건 챙기고 그러지요. 막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여러분 교회를 그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자들은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 목사님 내가 인상을 막 찡그리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저 역시요. 오늘 저 성도가 왜 저러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내가 찬송과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염려하다가 내가 요 성경 본문도 틀리고 안 그래도 발음도 안 좋은데 이상하게 말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은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감격을 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자. 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는데 내일 드디어 예배하러 가는구나.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시달렸는데 내일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요. 교회 공동체들과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좀 교제가 없는 교회예요. 사실은요. 뭐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침묵을 잘 이룬다든지 성도들끼리 막 끈끈한 정이 있다든지 그런 교회는 사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 데는 저의 책임이 많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언제나 성도들은 교회 모여서 예배 성공하고 세상 나가서 전문인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는 교제도 중요하고 친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목사한테 야 6월달 때 우리 교회 부처입니다. 야외 좀 가 야외. 야외 좀 가라. 맨날 우리 교회는 야외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다 애들 볼 때는 그 야외도 좀 갔다 오느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게 된 배경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막 등산 간다 이러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아름답게 비춰져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어떤 기쁜 마음이 되느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는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의 배경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 바탕이 감사예요.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아멘 찬송드리세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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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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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자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아멘 찬송 드리세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올 때 기쁨으로 교회 와야 되고요. 그 기쁨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제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제자교회입니다. 제자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뭐 피아노 반주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뭐 교회 와서 뭐 청소를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사가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막 탁탁 많이 시키질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땡큐한 거죠. 알아서 하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요즘 은택도 교회에 제가 3분 메시지를 올립니다. 어제 6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3분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라? 3분 기도해라. 그러면 총 6분이 소요되는데 그 6분이 지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침에는 주로 3분 메시지를 전하죠. 점심때는 나홀로 예배를 인도하죠. 저녁에는 성경 읽기를 하죠.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완전히 노예입니다. 완전히 노예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프로그램이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교회 탁 메시지 들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대로 3분 메시지 듣고 3분 동안 집중 기도하라고 하면 집중 기도하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이제 3개월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순례자들의 노래처럼 우리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배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사명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아. 결코 나는 등을 돌리지 않으리.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는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립니다.